안녕하세요, 팡팡이모티비. 오늘의 협찬은 닥터웰에서 협찬해 주신 히팅웰 무선 온열 돌 찜질기입니다. 박싱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선물하기도 좋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제품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한번 일단 충전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충전을 일단 시켜놓을 볼게요. 네, 일단 충전을 시키고 있고요. 한번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끈한 아랫목 구들장이 생각나는 지금, 다음 주부터 굉장히 추워지는데요. 딱 적당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닥터웰 돌 찜질기로 올겨울 따뜻한 아랫목을 느껴보시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60도씨까지 금방 뜨끈해지는 닥터웰 히팅웰 돌 찜질기입니다. 전체 리뷰 수 752개 중에 평점이 4.8로 굉장히 높네요. 리뷰들을 한번 몇 가지 읽어볼게요. 가성비 최고, 수족 냉증이어서 이맘때쯤 고생을 하는데 난방 제품을 찾던 중 구매해봤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 온도 유지가 너무 좋아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쓰기 너무 편리하네요 라고 합니다. 5분 충전하고 2시간 사용할 수 있다니 신세계입니다. 굉장히 대단하네요. 와우, 성능이 엄청 좋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네요. 요 녀석 때문에 올겨울이 든든합니다. 아랫배가 항상 차갑고 소화가 안 돼서 겨울에는 핫팩 넣어두고 다니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하네요. 체온에 민감한 우리 몸이 체온이 0.5도씨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반응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온기로 건강 관리하실 때 히팅웰, 무선 온열, 돌찜질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물찜질을 하다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요. 아직도 터질 위험이 있는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나요? 이 히팅웰 무선 온열 돌찜질기는 터질 걱정 없고 반영구적인 무선 축열식 온열 돌찜질기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뜨겁게 내 몸의 온도를 지켜주실 수 있고요. 5분 충전해서 최대 2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고요. 우수한 보온 효과가 있고 멀티 찜질 전신 사용이 가능하고요. 전자파 방지 및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간편한 무선 축열식입니다. 그리고 극세사 전용 파우치가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를 다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5분 쾌속 충전해서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무선 축열식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뜨끈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극세사 전용 파우치에 넣어 사용하시면 최고 60도씨의 뜨거운 온열을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많이 뜨거우니 반드시 극세사 전용 파우치에 넣어 사용하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충전하시고 이 파우치에 넣고 사용하시라고 하네요. 침질이 필요한 어느 부위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복대로 허리, 어깨 등 팔이 닿지 않는 어느 곳이든 고정해서 집중적으로 찜질 받으실 수 있고요. 상체부터 하체까지 이 파우치에 넣으셔가지고 등, 허리, 복부, 어깨,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사용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뚜껑을 열어서 저처럼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5분에서 7분간 충전해 주면 되고요. 완료가 되면, 지금은 빨간 불빛인데 완료가 되면 불빛이 꺼집니다. 충전이 완료된 뒤 보호막에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극세사 커버에 제품을 넣고 입구를 조여서 원하는 부위에 얹어주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전용 복대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히팅웰 무선 온열 돌 찜질기는 KC 안전인증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 등록이 된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은 제품 사용 시 동봉된 파우치나 수건으로 감은 뒤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뜨거운 제품이니까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동봉된 전원선을 사용하시고요. 본체 위에 뜨거우니까 다른 물건 올려놓지 마시고요. 본체 전원 코드에 물이 안 닿게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충전 후 1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상당한 고열이 발생되니 이때 제품을 옷, 이불, 담요 등으로 덮어두지 마시라고. 고온이 발생해서 다른 제품이 변형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동물에게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 항상 이걸 먼저 꽂으시고, 먼저 꽂으신 다음에 코드에 꽂아주셔야지 제품이 고장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재충전을 하셔야 되고요. 제품을 물로 씻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제품이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제품이 따뜻해지면 2시간 정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충전이 다 되면, 제가 요즘에 겨울이고 해서 배가 차가워서 배탈이 가끔씩 나고 하는데요. 배를 따뜻하게 한번 복대를 채워서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충전이 다 돼서 꺼졌거든요. 사용하실 때는 이 위에 히티넬 무선 온열 돌집기를 넣을 수 있고요. 자, 한번 배에 부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도 넣을 수가 있고요. 넣자마자 배가 따뜻하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배가 좀 아파서 온열 찜질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좋네요.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이나 배가 자주 아프신 분들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 드릴 텐데 지금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일도 하고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점점 따뜻해지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 제품은 올겨울에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닥터웰에서 협찬해주신 히팅웰 무선 온열 돌찜질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